하다. 홈수면이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아는 척하게. 아, 이 사람 되게 빨리 가는 거야. 월천포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서해야. 서해는 갯벌이야. 야, 염전이야, 염전. 염전이 다 있어. 큰데, 굉장히 큰데. 아, 옛날 집 그대로인 것 같아. 그대로야, 그대로. 야. 얼마의 천일염수? 아, 여기서 천일염을 파나 보다. 바다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래. 수고. 아, 벌써야. 아,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차박하면 되나 보다. 여기 세우면 되지. 저 끝까지 한번 갔다 오자. 여기 좋은데. 와, 좋다. 아이고야, 이거 뭐야. 제가 또 사고를 쳤어요. 전망대에다 전화기를 놓고 왔거든요. 삼돌이가 승리를 내면서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아니, 이 할망구가 전화기를 여기 놔두고 버리는 거야. 전화기가 어딨어? 없는데. 아니, 전화기를 놔두고, 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 전화기를 여기 놔두고 내려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자. 두 번씩이나. 아유, 여기 놔뒀네, 여기 놔뒀어. 아, 이게 한두 번이냐. 나 이제 완전 운동을 완전히 단단시키네. 아유, 힘들어. 저 타는데 들어온다. 야, 저 홈스야. 홈스벨 아까 개, 그거 같은데? 어디? 똑같은 캠핑카를 봤어요. 벌천포에서. 내가 한 2년 이 오토홈스 한 몰고 다닌 지가 한 2년 반 3년 됐는데 저는 몇 번 만났어요. 저는 그냥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토홈스 차를. 여기 그 저 캠핑 매주에 나오신다며요. 매주. 네. 매주 나오시는데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매주. 아, 네네네. 아, 이게 이제 캠핑을 처음에, 네, 이제 저는 옛날부터 낚시를 해서, 네, 이제 낚시 겸 캠핑도 많이 다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중독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건 있어요, 진짜로. 집에서 한 이틀만 자면은, 네,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맞아요. 네,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맞아, 맞아. 요즘은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캠핑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이제 죽는 날까지 해야죠. 사장님 보니까 이 차에 있잖아. 우리 없는 것들. 저 종이컵 하나만 봐도 굉장히 세심하신 거야. 네. 커피에 물 하나 딱딱딱딱. 이거. 뭐, 아이디어 뱅크다, 아이디어 뱅크. 저기서 꺼내시는 거야? 바람 넣는 거. 네. 세팅을 하면은 PSI를 맞춰요. 약하지 않나? 안 약해요. 고정을 매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이거는? PSI를 여기서 맞춰야 돼요. 저거 보고. 그래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딱 넣으면은. 오, 야, 진짜 편리하다. 아주 모자를 넣으면 저절로 지가 딱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자전거 넣는 거. 이건 진. 요거 이제 충전.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 충전시키는 거예요? 예. 핸드폰 배터리로. 요게 자전거 넣는 거. 요거는 이제 튜브 같은 거 넣을 때. 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저기 거예요, 저기. 샤오미, 샤오미. 아, 샤오미. 예, 샤오미 거 좋아요, 불건. 48,000원입니다. 야, 6만 암페어짜리 괜찮네. 이거 충전시키는 거죠? 예. 뭐야? 충전시키는 거지. 아, 전기를 저 로머스, 로머스. 저걸 가져다니시니까 전기. 그래가지고 겨울에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 겨울에 따뜻하게 주무시겠다.
이게 뭐냐, 뭐 무슨 뭐. 딱 꽂고 자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뜨거워요. 5볼트짜리. 아, 그럼 이거 몇 시간 가요? 아, 며칠 쓰죠.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데 불 켜있더라고. 혼전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만 실리콘 살짝만 쌓아주면 돼. 그럼 절대 안 떨어져. 이거 지금 3년 됐는데도 엄청 밝아요. 태양열 센서요? 네. 와,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되더라고. 이거 6,000원에 하나에. 하나, 저기 옆에 또. 세 개만, 네 개 다시면 4면 다. 저거 낚시찌인가 봐요. 예, 네, 낚시. 오. 여기 지렁이도 이렇게 말려서 갖고 다니고요. 여기 낚시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야. 여기 낚시, 여기 낚시. 아, 역시 낚시 전문가라 너무나 부러워요. 그리고 낚시용 부분 같은 거. 와. 얘가 이제 유어 낚시가 이게 미끼 이걸로 하는 거. 아, 이걸 하는구나. 이게 유어 낚시. 유어 낚시. 아, 가짜 미끼를. 아, 이게 좋다. 왜냐하면 지렁이 같은 거 끼기 싫을 거거든요. 오,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낚시합니다. 루어 낚시 때거든요. 오! 루어 때는 틀려요. 배가 조그매. 이게 좋다. 조그맣고 릴도 이게 조그매야 돼요. 이렇게 세트. 야, 진짜 작다. 야. 근데 이거, 이걸로는. 던져가지고 쭉쭉쭉쭉 손. 던졌다, 액션 움직이고, 던졌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고기에. 이걸로 뭐 낚을 수 있어요? 물어, 광어, 농어. 큰 것도 낚을 수 있어요? 낚시대가 작은데. 제가 이걸로 광어 70cm짜리. 우와우. 이거 광어. 이거 작년에 제가 광어 잡은 거. 70cm짜리. 칩? 야. 이걸로 농어 같은 거는 이걸로 잡아요, 농어는. 이게 이제 플로팅 미노라, 플로팅이 물에 뜬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걸로 던지면은, 이게 던져서 감으면, 이 입술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꼬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농어가 작은 물고기 잡아 와서 덮치는. 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쏘가리. 귀엽다. 쏘가리, 뱃소 같은 거 잡으면 쏘가리. 이거 잡는 게 전부 다 다르구나. 네, 요거. 근데 이것도 농어, 광어, 우럭 다 잡혀요. 이거는 그 저 그러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게 물속에서 보면 살아있는 고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다 가짜 미끼로 잡는 거. 이게 이제 지게 해주는 거고 여기다 이제 웜을 끼워서 고기 잡는 거. 완전 전문가를 만나셨네. 낚시 공부 중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입니다. 멋지게 사시네 정말. 아니 생모 있나. 자전거도 너무 좀 예쁘고. 3,000원짜리 전구인데. 네. 3,000원짜리 전구요? 그러네. 아, 3,000원짜리 알드보 사다 캐면 돼요? 그러니까 세간살이도 많으시겠어.